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앞쪽으로 보시면 인천 1호선 갈산역까지 가실 수 있는 도로가 위치되어 있는데요. 인천 1호선 갈산역까지 도보 2분 거리로 걸어가실 수 있는 초역세권인 현장입니다. 근처에 갈산 근린공원도 도보 5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쪽에서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오시면 저희 오늘 보실 현장 위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현장 바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마트도 위치가 되어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촬영을 나와봤었는데 오늘 가격이 정말 많이 급매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재촬영을 한번 나온 현장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이 현장인데요. 투자 시기도 매우 좋은 물건인데요. 이제 자세한 건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4층 중 1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2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1개 있는 특올 수리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네, 전에도 촬영을 한번 나와봤지만 지금 엄청 급매로 나와서 다시 한번 재촬영을 나와봤는데요. 먼저 전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오시자마자 왼쪽으로 키높이 2단장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일자형 주방 모습이고요.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된 방 한 개와 욕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안방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방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이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같은 단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층간 사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답답함은 없는 모습입니다. 1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계단 올라오시면 있는 1층이라서 높이도 좀 있는 편이고요. 바닥이랑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 전실 모습이고요. 이제 안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안방 가시기 전에 굉장히 넓은 욕실 모습 보여드릴게요. 앞쪽으로 환기창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제 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욕실 모습 굉장히 넓게 빠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문들도 싹 교체가 이제 완료되었고요. 이제 안방 모습인데요. 안방 쪽도 보시면 이렇게 문 교체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방 사이즈도 넓은 편입니다. 네, 앞쪽으로는 이렇게 크게 베란다로 나가는 이제 샤시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샤시 보시면 샤시도 다 이제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앞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보일러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제 통베란다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벽면과 바닥면 모두 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골목길 모습인데요. 이쪽으로 트여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앞쪽으로 이제 마트랑 이제 건물 모습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방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이 없고요. 보시면 이제 도배장판 모두 깔끔하게 수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으로 일자형 주방 모습인데요. 상하부장 모두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타일도 보시면 이제 새로 다 공사를 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대형 싱크볼과 3구 가스부탄까지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쪽 벽면으로는 이제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오늘 인천 부평구 갈산동 현장 한번 재촬영을 나와봤는데요. 전에 촬영했을 때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재촬영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1개에 있는 특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었는데요. 한 계단 올라오는 1층이라서 바닥이라 조금 떨어져 있는 곳도 좋고요. 여기는 인천 1호선 갈산역까지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인 현장입니다. 갈산 근린공원도 도보 5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고요.
부평 IC 경인고속도로 인접해서 출퇴근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는데요. 학교는 갈산초, 부평북초, 부평공고가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